자, 오늘 펜 색깔은 빨간색이었구요. 아니야, 가져 올리지 마! 가져 올리지 마, 씨발. 깡패야, 내 팬티 좀 치워주라. 깡패야.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 방송은 할 건 다 했고요. 밥 먹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방송 역사상 최초로 또 여러분들 꽤 기대하실 만할 것 같은 비포 애프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아와! 미안하다. 30분에 기계로 했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나왔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 아니, 지각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혜원이의 게리 뷰티. 혜원이의 게리 뷰티 시간이에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얼굴 닦기입니다. 얼굴 닦기를 해서 지금 보이는 이 수염을 정리를 해야 해요. 빠밤, 손이 깨끗해졌죠? 그럼 이제 안경을 벗어요. 안경을 넣어놓고 렌즈를 낍니다. 야, 안구, 왜 울고 있는 거야? 쏘났다. 넣을게.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얼굴을 씻을 시간이에요.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얼굴 씻기 전에 머리를 먼저 감아야 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어제 새로 산 샴푸. 아, 손을! 보라돌이 뚜비. 곤, 개빡친 곤. 내 소질 아닌 거야. 악녀. 형 위옷 벗자. 트리트먼트가 머리에 스며드는 동안 제 안을 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 제발요. 눈썹 칼. 눈썹 칼로 깊은 눈썹을 유지해줘야죠. 이리로 보면 안 돼. 네, 저는 눈썹이 좀 타고나 그냥. 뭐, 딱히 정리할 게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더 스며들기까지 일단 양치를 합니다. 이제 인스타에서 보시던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과연 발수건에 고양이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밖에 수건이 있거든요. 아이, 아이, 진짜. 야, 비켜, 비켜, 비켜. 아이. 다음 날. 사흘이 지났다. 가.
가. 하지 말고. 오, 오늘은 간신히 피했네? 오케이. 일본 초밥집 사장 같아. 네, 오마카세. 무에다가 남자는 스킬로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고리로. 자, 지금부터 저 몸을 좀 씻을 거거든요. 하지만 몸을 여러분들께 보여줄 순 없겠죠? 안녕하세요. 자, 한번 패트 색깔 붙지 마세요. 자, 오늘 패트 색깔은 빨간색이었구요. 아니야, 가지고 울지 마! 가지고 울지 마시고. 깡패야, 내 패트 좀 치워주라. 깡패야. 뭐하니? 둘이 한 번에 동시에 못 불거본 것처럼 고개를 돌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차피 오늘 뷰티 방송이니까 간단한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어차피 앞머리는 덮기 때문에 이마에 다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 보시면 제가 요 코 위주로 좀 불긋불긋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더블 커버. 요 정도 색깔입니다. 좀 이거를 요 정도를 넓게 펴발라. 티 안 나게 발라면은 쿠션은 떨이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알고 있었지? 대충 피부 결이 정리가 됐어요. 사실 뭐 캠상으로 캐티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살구가 깨먹은 내 섀도우 손으로 좀 끼쳐서 눈두덩이 위에 살색을 좀 밝은색을 발라줘. 생기 있어 보이게 이렇게 퍼뜨려줘. 생기가 있어 보이죠? 이게 기본. 그 다음에 약간 어두운 거야. 이거는 약간 어두운 건데 이거를 붓으로 캐서 아까 있던 거 반만 여기가 삼각존이라고 하더라고. 약간 진해졌죠? 너무 진한 거는 손으로 문대면 돼. 대충 이렇게 보이죠? 어떤 느낌인지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원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테페르미로 원하면 하나 더 진한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안 바를 거고 이제는 필요한 게 바로 요 눈썹 그리는 거죠. 저는 눈썹 라인이 애초에 좀 괜찮게 나온 편이라서 눈썹 꼬리만 살짝 이렇게 살짝 꼬리만 이렇게 빼주는 타입. 마지막으로 립밤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대충 머리 내니까 좀 화장한 티가 좀 나기 시작하죠 이제. 자, 코털 같은 경우는 우리 코털 제거기로 자, 다음은 머리를 말릴 시간입니다. 저 머리가 풍성해졌죠? 갑자기? 머리 정리는 뭐 대충 할게요. 일단 미용실 한번 들려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자, 이걸로 끝입니다. 이미지가 아까 방송에 비해서는 확실히 달라지신 게 보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아무튼.